신났구나, 용돈 받아가지고.
탈모가 좀 가셨네. 아까 엄청 추워. 어제 먹자 남은 거. 얘는 왜 이렇게 분위기 많이 나왔지? 희한하다. 날씨가 없어. 삼겹살 쌈을 싸봐야지. 지금 먹고. 먹고. 삼겹살로 쌈을 먹고. 놀 순 없으니까 일단 먹고 얼만 더 해. 아까 해가 나왔더니 또 이렇게 흐려지네. 파가 잘 익었어. 먹어보니까 춥네. 날로 망가졌더니. 에이, 한 잔 먹어. 아, 너무 늦게까지 스킨 메이크업 오느라고.
일찍 일어나서 살쪘다고 좀 아쉽구만. 먹게 되네 밥을. 근데 왜 살은 왜 안 빠지는 거야? 밥을 안 먹네. 술을 먹어도 안 먹네. 왜 이렇게 다친다. 수량은 없는데 새벽 1시 한 30분. 이거 원래 뭐 확 오죠 그냥. 씨, 비 좀 맞으려고 했구나. 제가 비 맞는 거 좋아하거든요. 비 맞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서. 주변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요? 또라이로 살아야지. 4시부터 강풍 부네. 아 우와 대박. 내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바람 세기가 10일인데요 10일? 이거 날아갈 것 같은데. 이거 단돌이 해야 될 것 같은데. 오 이거 심각하네. 10일이면 거의 태풍인데. 저번에 강릉 갔을 때가 그때가 한 6, 7, 8, 6, 7 1위 정도인데 막 텐트가 막 날아갈 뻔했거든요.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? 겁나 걱정되는데? 차라리 눈도 돼가지고 차로 바람을 막아야 되나? 아 여기 데크 때문에 안 되는구나. 아 씨. 제가 지난번 캠핑 때 바람 때문에 막 화상 입고 막 엄청 고생해가지고 와 깔끔하게 완전 다쳤다. 그래가지고 지금 바람만 온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저는 막 캠핑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. 캠핑은 비, 눈 이런 거보다 바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거든요. 바람 그래서 항상 체크하라 그랬어요. 바람 체크 안 하다가는 진짜 큰 낭패 본다고 하고 나서 알았죠. 당해보니까 화상도 3도 화상이고. 와 12D면 진짜 장난 아닌데. 강원도 갔을 때 그거 2배라는 건데요. 오 걱정되네. 철수를 해야 되나? 아 손목이 다쳐가지고 뚜껑도 못 열어. 무슨 소리야? 희한한 소리가 나네. 또 나네? 무슨 소리야 이게? 힘들었어 이게. 어우 갯벌 열리면 갯벌 가가지고 낙지나 이런 거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따가 가봐야겠구나. 해가 익혀가지고 밥이랑 볶아볼래. 김치도 넣고 밥도 넣고 볶아봅시다. 아 후추 후추가 있어야 되는구만. 짠. 날씨가 아까 해가 좀 났었는데 해가 나. 아 좀 난 너무 추운데? 난로도 안 갔거든요.
머리 안 나왔구나. 가위도 진짜 안 들어가는데. 이제 촬영할 때 쓰던 가위인데 닦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. 없으면 없는 대로. 어차피 안 죽어. 다 씻었고 뭐. 밥을 넣어봅시다. 아, 이거 다 못 먹는데. 혼자 세는 거야? 몇 분만 타기로? 귀여워. 와, 알뜰이 썼다. 오이! 고추를 넣어서 이제 주사 가지고 먹을 거야. 고추 김치. 그러니까 잘 안 퍼지네. 역시 고추장이 진리야. 고추장 맛이라도 먹으니까. 아, 오늘 밤이 걱정이네. 추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씨, 난로 가져왔어야 했는데. 땡겨. 멋있네. 뒷골이 왜 땡겨? 아씨, 미치겠네.